레이첼입니다. 일본 반도체 역습 조짐이 심상치 않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전형적인 1등만 기억하고 1등만이 살아남는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누가 먼저 한 발 내딛고 앞서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70%에 육박함에 따라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일본 아베 정권이 반도체 규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잘 넘기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한국에게는 득이 될 전망인데요. 현재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면 새로운 반도체 공장과 투자가 올 3월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일본 현지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단순히 투자 규모뿐만이 아닙니다. 기술력에서 한국 기업들을 추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는 이렇게 치밀하게 이미 준비되어 왔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격입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반도체 역습이 이제 곧 펼쳐질 모양새인데 하지만 한국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일본의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런 일본의 움직임이 당장 한국에게 위험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이 시국을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일본에게 추격당하고 반도체 시장을 내주어야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어드밴테이지는 산세 씨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順位が入れ替わるですとかマーケットシェアが大きく変更されるという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韓国과일본의반도체경쟁에서관건은결국똑같이주어진시간안에누가먼저더빨리기술을개발하는것이냐가관건이될수가있습니다또한우리나라의반도체시장은메모리반도체분야보다는비메모리반도체분야입니다비메모리반도체분야는일명미래먹거리라고불리울만큼중요한산업중에하나입니다그래서비메모리분야를선점하기위한움직임을실제로삼성과 SK 하이닉스가보이고있는데요시스템반도체와같은비메모리시장은현재미국이 63% 를점유하고있고유럽 13%, 일본 11%, 중국 4% 이고한국은아직겨우 3% 에머물러있습니다이런시스템반도체가미래먹거리가되고있는시점에서과거우리정부는시스템반도체에대한집중투자를하겠다는이야기가나왔던적도있습니다특히일본이규제했던품목3개중 EUV 포트레지스트는비메모리반도체에필요한핵심소재였습니다즉한국이시스템반도체영역에발을들이지못하도록미리수작을부린것입니다이런와중에과연한국은이위기를어떻게대처해야옳을지에대한전문가들의분석들을살펴보면한국의반도체기업들은분기당10조원의흑자를냈습니다우리나라는이런막대한흑자를내면서도원천기술에대한투자를하지않고있다는것인데요이유는한국사회의전형적이고고질적인문제일수도있는데대통령이나 CEO 들의재임기간동안에이루어낼수없는일이기때문입니다또한막대한투자금액과시간이필요하고질좋은일본산이국내산원재료보다는싸다는것입니다이부분은지난영상에서도제가말씀드렸던적이있는데위에보이시는카드를눌러주시면한일무역전쟁분석에대해서살펴보실수있습니다때문에이제는한국에서도이런원천기술을개발해서일본의의존도를낮추자는것인데요이는반도체시장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필요한범위에서되도록가능하다면국내에서기술을개발하거나대체할수있는다른국가에서수입을병행하자는것입니다다음이야기는아베가이무역전쟁을아주오랫동안준비해왔고약100가지이상의한국에대한공격카드를만들었다는것에대해서일본관계자의이야기와함께풀어가보도록하겠습니다제영상이좋았다면구독과좋아요를꾹꾹눌러주세요감사합니다